모여 있어요. 근데 위로는 JW 메리어트하고 그 다음에 샹그릴라를 위에 이고 밑으로 쇼핑몰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고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가 아까 거기는 번화가 지역에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 여기 좀 더 번화가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버스로 여기를 아저씨가 세울 것 같을 때 쇼핑몰은 밑으로 진행하는 거예요.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층수로는 벌써 몇 층이 올라와 있는 지역이에요. 산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. 건물들을 보시면은 홍콩은 작대는데 건물들은 참 크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. 되게 튼튼하면서도 럭셔리한 건물들이 여기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. 我哋落啦，你睇嗰度，我哋唔喺度啦。我哋喺入边度啊。呢个上入去咪太古啦呢度咪？太古呢边。啊，呢边啊，太古呢边都系噶。太古商场啊。商场啊，你而家就喺嗰度落啦呢度啊，四百落部车，停埋嗰度先啦。 여기 조금 고급스러운 쇼핑. 건축 그 저기 졸업 사진전 하는 것 같네. 대학 홍콩 대학 애들. 그렇지? 네. 건축 구멍. 네. 똑똑하네 디자인이. 바람 네. 구멍도 다 막혀 있잖아. 막혀 있는 바람 구멍들이 제대로 또. 응? 이게 바람 끼지. 풍수. 풍수. 그러니까 바람 끼 골바람 끼. 다 막혀 있으니까. 어디 칼럿이 전신인가? 홍콩 대학? 홍콩 대학이 있잖아. 저 맞잖아. 오케이, 홍콩 대학. 홍콩 중문대학 건축학 건축 대학원 제15기. 얼마?